이어 제주어 뉴스가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 방송. 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원 뉴스오다. 마스크를 바꾸지 않은 곡 오래 사용하면 걸리는 눈뱅소래가 제주에서도 잇따라 발생한다면서다. 제주대학교 빙환이 곧는 걸 보난 최근 마스크를 교체하지 않으거나 잘못된 마스크 소용으로 인한 마스크 눈뱅소래가 확인되었다면서다. 이 눈뱅은 입소고비 세균이 마스크 안에서 증식한 후제 눈꼬장 침투허용 발생하염신데양 빙환 측은 가급적 마스크를 매날 교체하고 입짐이 마스크 후티로 올라오지 않게 잘 설필엔 당부하염신게 마심. 도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허연한 무료 신속항원검사가 종료되었잖아요. 견한 이루후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도내 지정 의료기관 백열바티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시 검사가 필요할 것 담대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한 제주도는 보건소 인력을 방역광 역학조사, 재택치료 업무에 재배치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2년 소시에 몬허용 100여 건이 넘는 위반 소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요자기 고장,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60명을 입건하였신 뒤 그중에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나냥 격리조치 위반이 57건이고 집합금지 조치는 50건인데양 역학조사 방해도 1건이 시전하였습니다. 경찰은 안적고장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20만큼 거리두기 위반 소례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겐 거랍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3일부터 올 연말고장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활동 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722명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센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나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부정유통 설례가 끊이지 않았다나입니다. 제주도는 탐나는 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몬허용 요다권을 적발하고 행정처분도 노렸다나입니다. 경호곡 물품 구매 의시 부당하게 환전하여 적발된 설례는 부당이익을 환수조치하였다. 적발된 탐나는 전의 부정유통 건수는 너문에 이어 올리고장 47건인데 좀체로 근절되지 않염신게 마심.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겨 제주 지역의 유통원 일당이 무대기로 검거되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너문에 10월고장 5억 3천만 원 상당의 참돔 등 수입하러 35톤을 국내산으로 시견해 도내 횟집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 10명을 잡아 조사하였다. 이들 범행으로 불법 유통된 수산물은 5톤 활어차 74 분량으로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신 양이라는 햄신대양 피해 업체는 관광객광 도민털이 즐겨 쫓는 대형 횟집광 마트, 경호곡 대형 호텔 등도 포함되었진 햄스다. 넘은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 발급된다는 햄스다. 작성 대상은 기존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이란 하신 뒤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 몬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이 전환 발급되는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하고는 토나게 농지별로 작성되어 내 농지의 개별 이력 관리가 가능화된 거랍니다. 가래떡은 청에 찍어 먹어서 맛 좋아. 뭐에 찍어요? 청에 찍어서. 청이요? 청은 외실청 할 때 표준어 청 아닌가요?
청은 꿀이라는 뜻 아닌가요? 청이라고 하는 말은 꿀벌이 꽃에서 따낸 달콤하고 끈끈한 액체를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꿀이라고 한 말은 잘 맞춰주셨습니다. 매실청 할 때 청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에서 만들어 놓은 즙이기 때문에 자연산인 청하고는 구분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꿀에 해당합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청은 막 돌주, 꿀은 아주 달지라든가 아니면 상극을 얘기할 때에 깅이에 청 고치 먹으면 중년해서 개와 꿀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할 때 꿀을 청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제주에도 정자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정자라고 하면 보통 정자 문화 그래서 육지의 문화를 뜻합니다. 제주도에는 정자라고 하는 것이 없고 마을 한가운데 팽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평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주에서는 쉼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정자 문화가 있는 거라고 하면 제주에는 쉼팡 문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온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리 노지감귤고장이 다음 달 12일쯤이나 활짝 필 것 담수다. 농촌진흥청이 제주지역 열리밭띠 감귤밭에서 감귤의 생육상태과 기상상황을 종합한 결과 다음 달 12일쯤 고장이 몸 필 것 담대는 냄수다. 이치루컨 개화시기는 팽년광 비슷한 건디양 너무네보담은 9일가량이 늦은 거래는 냄수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신효 쪽이 내돌 9일쯤으로 진로 뽈르고 제주시 아라 지역은 15일쯤이나 감귤고장이 필 걸로 예상한다는 냄수다. 농촌진흥청은 감귤의 생육과 기상상황 등 해마다 턴한 재배 조건을 고려하여 가쟁이치기나 비료 살포 같은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도랜 당부하염수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점주만은 만족도는 떨어점주는 햄신게 마심.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너문의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재방문율은 82.1%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는 햄시다. 재방문 의향도 너문회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신 뒤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년보다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염진을 한 허를이라도 볼리 대책이 이서사지 아뇨카 마심. 삼촌들 고사리 차례는 맹심합서에 어떤 고사린 하영 따수가 오늘은 맞지가 않네요. 하영 어서 긴디 형 돌아다니실 때 그 밝은 옷 입은 다니냐에 대해 형 시꺼먼 옷 입은 댕기면 못 찾아봤지 우리가. 형하고 여기 혹시나 길 잃어버리면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될 건디 네. 어디이신지 몰라보나 네. 소리라도 날 수 있는 거 하면 좋은디 호루라기 같은 거 혹시 가정된 겸수가? 우리는 뒤에 같이 다니면서 게임. 같이 다녀도 어저께 그 저 삼촌도 같이 온 사람 잃어버런. 어제? 예. 어제 잃어버리지 않았겠지. 어제 잃어버런 우리가 저 드론 뛰어오는 찾았수게. 고사리 거꾸로 갈 때랑 그냥 핸드폰, 호루라기, 물, 비상식량 꼭 챙기십사요.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길 잃어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되니까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혹시 모르니까 119에 신고할 일도 생깁니다. 그냥 꼭 챙기시고 혼자 댕기지 말고 두세 명이서 같이 가긴 해가지고 꼭 한 군데서 따면서 나올 때 같이 연락해가지고 나옵사요. 삼촌들 고사리철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십사요. 오늘 고라한의 소식들은 잘 들으십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호크다 편한들러십사요.